여기 첫 번째 세계를 떠나 두 번째 세계로 향하려는 여덟 명의 소녀가 있습니다. 클래시의 메인 래퍼? 우리의 만능 메인 래퍼? 포맨드 메인 래퍼? 외글 래퍼? 마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걸그룹이라는 편견, 아이돌 래퍼라는 굴레. 저 때만 해도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노래 못하는 친구들이 랩을 한다. 분량이 4분 안에 한 10초? 보컬적인 모습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어렸을 때는 이 목소리가 컴플렉스였어가지고 보컬하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랩을 하는 게 더 편안했고 그저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노래하지 못했던 소녀들. 저에게 노래는 되게 계속 갈망했던 제가 가수로 꿈꾸게 된 계기도 사실 랩이 아니라 노래를 하고 싶어서 꿈을 꿨던 거였기 때문에 더 무대에 서 있고 싶다, 더 하고 싶다, 노래하고 싶다.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오랜만에 무대를 서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다시 없지 않을까. 첫 번째 세계에서의 성공과 고뇌, 환희와 불안을 뒤로한 그녀들이 이제 또 다른 꿈을 꾸려 합니다.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나를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겠다. 랩과 노래,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진짜 그 무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즐기고 있고 그 무대를 진짜 제대로 끝냈으면 좋겠어요. 걸그룹 래퍼로서의 모습들 말고 진짜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두 번째 세계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들 앞에 펼쳐질 위대한 여정. 판이 깔아줬구나 드디어. 이젠 진짜다. 드디어 보여드릴 차례가 됐다. 래퍼 치고 잘한 애가 아니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네. 도전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다 해보고 싶어요. 저는 항상 도전해왔거든요. 걸그룹 래퍼가 아니라 그냥 문별. 보컬도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잘하는 친구였구나라는 말을 꼭 들고 싶어요. 카드는 뒤집혔다. 더 선, 주이, 더 스타, 김선희, 자치먼트, 유빈, 더 엠퍼러, 문별, 스트렝트, 미미, 더 매지션, 문수아, 더 데빌, 엑시, 더 헤밋, 신지민. 지금 두 번째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.